아름답기로 유명한 제주 바다. 그러나 이 말도 넘쳐나는 쓰레기로 옛말이 되었습니다. 아, 여기도 다른 지역과 상관없이 제주도도 아름다운 곳이진 않네요. 쓰레기도 많네요. 이렇게 하죠. 네, 이제는 뭐 완전 더러워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도 이 바다에 들어가서 겁날 정도로 더러워졌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다를 지키자는 약속을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바다 위에서 그리고 바다 속에서 제주의 묵은 때를 치우는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내리쬐는 햇살이 잘게 부서지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제주 바다. 이런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이 제주를 찾는데요. 그러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아름다운 경관을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관광지라고 왔는데 쓰레기가 많은 거 보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가끔씩 들기도 해요. 너무 깨끗한 바다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애만 없으면 바로 내려가서 쓰레기 줍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바다 속에도 수많은 쓰레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이것들은 보이는 경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함께하는 생명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에 피해 입고 죽어가는 바다 생물들. 소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줄일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기왕에 소비를 했다면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라면 충분하게 잘 나눠서 버려주게 되면 우리가 최대한 바다로 돌려보내는 그런 쓰레기들이 없도록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섭리. 우리가 훼손한 자연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런 잡 이상한 먼지 같은 게 많고 늦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 물건이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코물 있는 데 가면은 무서워서 걸릴까 봐 안 가고 또 그거 떼지도 못하고 그거 막 이렇게 감아줬으니까 그래서 그냥 올라와 버리고 우리 잠수는 바다에서 비닐로 하나만 이렇게 떠다녀도 놀래요. 왜요? 저것이 멍고 뭐 사람인가 사람 죽은 건가 멍고 그래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나무라도 이렇게 떠도 그거 확인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 이런 제주 바다를 회복시키기 위해 바다 지킴이들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다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경각심을 느낀 많은 자원봉사자와 국가기관들이 모두 힘을 합쳤는데요. 좀 더 본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내리에 여러 단체가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가 바다가 꿈이라는 행사인데요. 그 어촌 그리고 항포구를 깨끗이 해서 이런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좋은 환경도
이제 제공을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스스로 지역의 어떤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취지를 가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그 이런 자원봉사 단체들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버려진 쓰레기를 모두 치우기란 너무나 힘들기에 제주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뭉친 사람들. 이날 맺은 약속이 얼마나 자연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함께할 사람도 생겼겠다.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여 볼까요? 제주도는 육지뿐만이 아니라 그 제주도 전역으로서 이제 그 생활 쓰레기라든지 그 어패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많이 밀려와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상당히 그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제주도의 정화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단체와 이렇게 그 협약을 맺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고 앞으로 제주도 바다의 환경을 위해서 많은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를 청소하는 것은 자연을 깨끗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방문객뿐만 아니라 그 터전의 주인이 내다버린 것들도 많았습니다. 바다가 청정화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가 물려줄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물려주려면 바다가 청정바다가 돼야 돼요.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앞바다를 깨끗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 전 지역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볼 때마다 이것은 참 겉으로는 깨끗하게도 보이는 바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숨겨진 쓰레기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용감히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바다 오염이 요즘에 플라스틱 때문에 되게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어차피 같이 해녀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미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물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고 그래서 사람들 뭐 경각심도 일으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떠오르지 못하고 바닥에 묶여있는 쓰레기들 중에는 전문 잠수부들에게도 위험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엉키고 하면은 그 생명에도 위협을 느끼죠. 뭐 그 예를 들어서 칼을 가지고 있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대로 탈출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탈출도 못하고 생명에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좀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하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아,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바다는 그 그물들이 가장 그 위험한 존재예요. 준비를 끝마치고 쓰레기 수거를 위해 잠수하는 다이버들. 과연 그 속엔 뭐가 있을까요? 뿌옇게 떠오른 부유물들 때문에 가까운 곳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이렇게 오염된 바다는 관광객들에게도 버림받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아, 여기도 다른 지역과 상관없이 제주도도 아름다운 곳이진 않네요. 쓰레기도 많네요. 이렇게 하죠. 실제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물에서만 관광을 즐기는 업이다 보니까 물에서 쓰레기를 안 본다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를 만들 수 있으면 손님들도 좋고 저희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30여 년 전부터 이제 그 제주 앞바다에서 바다의 그 광경들을 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취미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에 좀 환경 문제가 많이 이슈가 돼서 그런지 바다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그 쓰레기가 좀 많이 늘었다는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좋을 것이 없는 해양 쓰레기들. 쉽게 던진 물건들이지만 꺼내기는 어떤 것보다 어려운 쓰레기입니다. 더럽혀진 자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연안, 그 육지 가까이 붙어 있는 연안 쪽에 이제 정화 활동이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깊은 바닷속을 중심으로 그 어떤 폐기물이나 이제 수거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태풍 시, 어떤 홍수 때 하천을 중심으로 쓰레기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게 이런 이제 바닷가와 가까운 주변 어장이나 이런 쪽으로 다 침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중 그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이버들과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정화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버리긴 쉬워도 회수하긴 어려운 해양 쓰레기. 이 골칫거리는 멀고 먼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닿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살리는 일은 모두가 즐거워지는 일입니다.